마피아. 금융 마피아는 뭐 그 뿌리는 제가 깊숙이 추적까지는 뭐 연원까지 정확히 제가 추적은 못했지만 최소한 박근혜 정권 초기 2013년도에 네. 그 주요 금융 인사를 주무르던 인물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지금 우리는 이 박근혜 그 대통령의 그 의상 디자이너를 고영태가 이 주도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고영태 그 사법농단에 나왔던 네. 네. 고영태 예. 예. 고영태 말고 실질적으로 박근혜의 의상을 책임졌던 사람이 있고 예예 예. 예. 그 사람의 남편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남편이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주요한 금융권 인사들을 예.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아주 유력한 네. 주요한 증거 관계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결국은 그 2013년도에 심어놨던 이 금융권 마피아들이 그대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남아서 현재 옵티머스 이번 펀드 사기극을 가능하게 했던.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놈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구형을 해서 재판을 제대로 해서 벌을 내려서 나쁜 놈들은 감옥에 가두고 억울한 정경심 교수님 같은 분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옵티머스에 대한 사고가 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금융 모피아들의 문제는 이 지금 옵티머스 자체가 부실한 회사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산 운용사의 형태로 나아가기가 힘든 것을 네. 정상적인 어떤 자산 운용사로 만들어주도록 허락한 곳이 금융 모피아들이었다 그러면 예. 아까 이 전파진흥원이라는 어떤 국가기관에서 들어온 돈을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해갖고 다시 한번 또 어떤 이 회사 자체가 문제가 왜냐하면 안정적인 국공채가 아닌 곳에 투자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거에 대해 또 문제가 되는 거를 무마해야 되고 네, 이제 무마하게 된 대목에서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검찰이죠.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아닙니까?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거기에 등장을 하고 예. 이규철 대륙아주 변호사가 여기에 이제 이 대목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나왔던 게 윤석열이 그때만 수사를 제대로 했어도 네.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거다. 만약에 그때 그렇죠. 이제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사실은 정부 전파진흥원의 돈 한 천억 정도의 손실로 끝날 수 있는 것을 예. 검찰에서 면제부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네네. 이제 일반 그 아까 그 뭐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뭐 NH농협증권이나 대신증권에서 네. 그렇죠. 되게 안정적인 거예요. 정부에서도 들어왔고. 아니 이거, 저도 돈이 있으면 네. 하겠어요. 뭐 여기 뭐 이렇게 네. 그 이거 다 그 무혐의 결정 다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예, 뭐 서울 예. 중앙지검에서 다 이거 그냥 다 그냥 죄가 없대요 그러면 그래 하면서 수차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네. 이제 마구마구 돈이 몰리기 시작해서 천억에서 끝날 수 있는 게 1조 5천억까지 피해가 커지게 된 거죠. 중요한 거는 네. 이 면제부를 주고 나서 전파진흥원을 비롯해서 이 금융권에서 투자했던 비용들은 다 회수합니다. 아, 회수했어요? 다 찾아가요. 전파진흥원은 다 회수해가요? 다 찾아가요. 찾아가고 네. 정작 1조 5천억이나 모아지면서 그 중에 상당 부분들은 다 그래서 회수를 해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서민들. 서민. 일반인들이요? 일반인들만 고스란히 이건 작전 아닙니까? 작전? 사기죠. 예. 네. 소위 말하는.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아니 여기서 이제 그 이 국가기구를 이제 무력화 시키는 그 세력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부분들이 이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륙아주. 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제 검찰과 법원 네. 쪽에 그 강력한 로비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 녹취 파일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근데 강 기자님 죄송한데 나 점점 무서워지는데. 무섭죠. 저희도 무서워요. 무서워져. 네. 그리고 아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 심지어 네. 일반적인 뭐 법원 검찰이 아니라 대법원에까지도 로비를 녹취 파일에 보면 네. 아이고 뭐 저기 김재현 대표가 양호 회장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잖아요. 로비라는 단어가 나왔죠. 회장님 이거는 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빨리 저기 확정시켜야 네. 되는데 그 방송에도 내보내 네. 보여주셨죠. 야 네. 이규철 변호사 통해 가지고 이거는 좀 대법원에 로비를 해야겠어요. 해야 되겠는데요.
일상적인 보고예요. 그냥 예, 특별한 예, 보고가 예. 아니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라 일을 이렇게 헤쳐먹는 게 습관이 된 거야. 그냥 하나도 어렵지 아니, 그러니까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을 상대로 한 로비도 그냥 그 대수롭지 않은 일상적인 그러니까요. 보고처럼 얘기하고 보고를 받는 양호 회장도 아,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뚱딴지 같은 대법원의 그렇죠, 그렇죠. 얘기 아니고 얼마나 헤쳐먹고 있었으면은 그래 하는 그게 아니고, 그런 반응이잖아. 예. 아, 그 김현장의 그 예. 전홍렬 고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리고 예. 이규철 변호사 통해야 된다는 거야. 전홍렬 고문이 당시 금감원의 부원장이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놈들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아니고 이제 그 전에 예. 예. 금감원 부원장 출신의 전홍렬 고문은 안 되고 대류가주의 이규철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대법원 로비를. 그리고 그 통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게 통화가 이루어진 게 금요일이고 월요일 날 대류가주의 이규철 변호사. 이규철 변호사는 그 유명했잖아요. 예. 그 국정농단 특검. 네. 그래서 옷 잘 입는 변호사. 네. 다 그렇게 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걸로 유명해졌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네. 심지어 잘 봤다. 네.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가 계속 옵티머스 얘기할 때마다 뭐 알겠어요. 이제 댓글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연간 천억이 들어가는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알겠어요. 그런데 거대한 기득권 악의 카르텔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이게 왜 거기까지 연결되는지가 이건 무서운데. 이거 얘기 안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무서워 이거. 나. 사실 뭐 지금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되었으니까요. 검찰 지금 저희가 거대 악의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네. 자 서울중앙지검장 현재 검찰총장까지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뭐 이렇게 전파진흥원의 수사를 무력화시켰다라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옵티머스 당시 수사. 예, 예. 대법원에 대한 로비도 뭐 별거 없이 그냥 진행된 것 같은 정황도 나왔습니다. 네. 그 대류가주에는 심지어 지금 공수처장 후보로 들어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네. 예. 그럼 뭐 그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그 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 중심에 네. 저희는 대류가주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를 네. 통해서 검찰과 대법원과 사실 대한민국의 검찰과 대법원을 로비할 수 있을 정도면 그치. 여기서 그런 로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대통령 말도 안 듣는데 뭐. 대통령 말도 안 듣죠. 그럼 네. 그런 곳이 지금 이렇게 어떤 로펌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 네. 외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댓글 부대 같은 것을 통해서 여론을 만들면서 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정권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는 그 거대하게 카르텔을 그러니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그렇죠. 우리가 진짜 나라를 운영하는 거야. 네, 대통령도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 그렇죠. 이런 자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 그림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그게 제일 꼭대기에는 우리한테 뭐 제보를 해주신 복수의 제보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김승규 전 국정원장, 네. 그다음에 그 이승철 전 정경련 예. 부회장, 예. 예. 이분들이 이제 제일 꼭대기에 있죠. 예. 예. 극우적 신념 기독교 세력과 연결이 되고 자금 그렇죠. 예, 예. 조직과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그런데 이 이승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그 만나셨던 분이 있는데 네. 이 이승철 그 정경유 선부는 원래 꾀돌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뭔가 화두를 개발을 해서 그걸로 돈을 땡기는 데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있죠. 이승철 이번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이 이승철을 만났던 분에 따르면 이승철 그 양반이 건설업, 특히 그 중에서도 해외 건설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 이스라엘 그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저희는 있다고 보는데, 예. 그, 계속 뭔가 이 4차 산업 얘기하고 그런 쪽에 그 안테나를 고추 세워서 그런 쪽에 뭔가 컨셉을 만들었어야 할 이승철. 그 양반이 이번에는 해외 건설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은 이 첫 출발서부터 성지 건설이라고 하는 부실 건설회사를 인수하는데 이 자금이 동원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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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성지 건설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가공 매출 채권. 늘 또 STX라고 하는 건설을 아 복잡해져 복잡해져 예. 그 STX 건설이 법정 관리 중이었는데 그 법정 관리에서 벗어난 것도 결국 옵티머스 자금이 들어가서 그래서 STX 건설 성지 건설이 옵티머스의 자금이 들어간 초기 과정에 네네. 들어간 거고 아까 얘기했던 이승철 거기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해외 건설 진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뭔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뭐 건설 혹은 뭐 그 토건 관련된 회사들을 이제 많이 M&A 하기 시작을 하죠. 성지 건설, 삼부 토건, 기타 등등 그렇게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 갔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아무튼 이렇게 5천억이나 되는 막대한 피해를 저것도 입혔는데 좀 얘기해야 되지 않나? 네. 대류 가주가 그 국가기구 검찰 법원뿐만 아니고 그거는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그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데 네. 5천억이나 되는 피해를 입힌 주범들이 다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야 민주국가 그런데 저희가 방송을 다섯 채널을 하면서도 주범격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깠는데도 예. 아직까지 아무도 검찰에서는 호출조차 조사도 안 해요? 하지도 않고 있어요. 참고한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까지 참겠어요. 그런데 네. 들어가 있는 그나마 들어가 있는 주범격으로 보인다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김재현 대표라든가 뭐 네. 이동열 씨라든가. 그런데 그중에서 한 명을 또 풀어줘요. 최근에 풀어줬습니다. 21일 날 네. 풀었습니다. 이동열이라는 그 네. 트러스트홀의 대표를 풀어줍니다. 야, 열린건강TV 너무 무시하네. 그 풀어준 사람이 판사인데 네. 누구냐면요. 정광훈 목사를 풀어준 허선아 판사. 허선아 판사가 네. 그 이동열 그 대표를 풀어줬어요. 허선아 진짜. 인상 쓰신다 이제. 티머스 이 사건을 은폐해라 라는 것과 저는 다름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 나 욕 나올 뻔했어. 허선아 판사. 그리고, 그렇죠. 네. 대법원 노비. 그리고 허선아가 저기잖아요. 네. 이번에 최강욱 대표. 맞아요. 네, 8개월, 네, 네, 8개월 네. 때린. 그 사람이 풀어줘요. 자, 근데 이거를 대법원에 누군가가 힘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허선아 같은 그런 그 잔챙이 그 판사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걸 누군가 조종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네. 과연 누굴까요? 누굴까? 네. 그게 그 법원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은 법원 행정처 가지고 있죠. 법원 행정처 처장. 예, 예, 예. 그리고 예. 법원 행정처장도 역시 법무법인 대류가주 출신의 아, 윤댐세 예. 조재현 예, 전 대법원. 예, 예. 예. 그러면 마치 그 김앤장처럼 대한민국에서 김앤장 하면은 이제 뭐 다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대류가주가 그것을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할까요? 현실세로 봐요. 그러니까 네. 신진 세력이네. 그리고 그 대류가주에서 공수처장 후보까지 냈습니다. 추천. 네, 추천까지 그러니까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이제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을 겸임을 했었어요. 그리고 네. 법원행정처장 몫으로 후보를 한 명 추천할 수 있었는데 네. 추천한 사람이 대류가주 출신의 최운식 변호사였고. 네. 최운식 변호사는 옵티머스 펀드의 펀드 사기 그게 불법적인 로비 검찰을 상대로 한 로비에 이름을 또 올렸던 변호사. 아, 계속 네. 등장을 해요. 저희 방송에 네. 최운식 변호사에 대한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조재연입니다. 네, 조재연 현이 아니고 연. 네. 아. 그래서 아무튼 이제 끝으로 이 네. 법조의 장벽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요.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류가주를 비롯해서 그 법조인들, 그 변호사들, 로펌들, 그 다음에 검찰, 법원, 변호사들, 이런 법조인들의 카르텔이 실질적인 옵티머스를 보호해주는 장벽이라고 저희는 그렇네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100억 정도 사기친 사기꾼이 100억을 다 건지기 위해서 어디 뭐 저기 뭐야 진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반 그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좀 약간 좀 약한 네. 변호사 네. 그런 분 쓰시게 되면은 100억 다 뺏기고 그리고 깜빡해서 오래 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50억 정도를 그 법조인들한테 뿌려버리면 그쵸, 50억은 네, 챙기고 50억은 챙기고 금방 나오죠. 아, 네. 할 만한 장사네. 네. 아무튼 뭐 이런 형태로 이어진 게 옵티머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 저는 이걸 네. 들으면서요. 약간 그 음모론처럼 네. 야, 뒤에 어떤 세력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 네. 근데 이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음모론이 되잖아요. 저희는 음모론이 아니고 팩트만 네. 가지고 네. 네. 진실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앞으로도 사실만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거는 다 거의 팩트로 확인된 내용만.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저희 상상력까지 동원하면 네. 할 얘기가 더 너무너무 많은데 예. 차마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 나간 거예요, 지금. 좀 예. 맞춰야 될 시간이니까요.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씩 좀 맺은 말을 해 주시죠. 우리 목사님부터 한번 초대 손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이게 저는 이거 좀 음모론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도 얼핏 처음에는, 들어요. 네. 네. 진짜 처음에는 들었고. 그런데 아, 이게 실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예. 네. 그리고 이게 뭔가 계속 우리 강 기자님이나 그 대표님은 계속 취재도 하시고 계속 아 이게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에이 설마 그러겠어 싶었는데 네. 실제일 수도 있겠다. 예, 진짜. 그래서 아까 저 댓글에 보니까 영웅들을 보고 계신다고 네. 여러분들은 영웅들을 보고 계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 이 그 취재가 잘 돼서 진짜 네. 이런 나쁜 놈들이잖아요. 지들이 뭔데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댓글로 조작을 해서 움직이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꼭 밝혀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김두 대표님. 네. 뭐 오늘 목사님께서 일반인의 시선으로 저희들의 설명을 듣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다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의 취지는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뭐 지금 앞으로 더 많은 취재들을 하면서 더 진실을 향해 저희는 접근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네. 목사님 같으신 분들께서 예. 어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쉬운 관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저희 옵티머스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네. 진실을 네. 찾는 어떤 그런 작업에 같이 동참을 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이미 코가 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있는 것 같고. 강 기자님. 네. 예, 그 지금 옵티머스 사기극은 그 제일 꼭대기 아까 얘기했던 김승규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승철 전 아니 정경련 상금 부회장 지금 현재 대류가주의 고문을 맡고 있죠. 이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의 맨 밑바닥의 하청업자 네.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 이 중간 행동책들을 밝혀내서. 그 중간 행동 챙터를 타고 맨 꼭대기에 있는 김승규, 그다음에 이승철과의 관계를 밝히는 게 저희 네. 이 취재의 큰 구도인데 아, 지금 윤석열 검찰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주민철 부장검사가 지휘를 하고 있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주민철 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라인이구나. 받고 있다고 보는데 네. 이미 여기는 그 중간 그 행동책도 아닌 맨 밑바닥의 하청업자 예, 1조 예, 5천억 예. 대의 펀드 사기극을 40대 CEO인 듣보잡 김재현한테 모든 책임을 지금 전가하면서 아, 예. 꼬리자르기 이 사건 수사를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종결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네, 예. 네 그러겠네요 아무래도. 예, 예. 그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의 실체는 전혀 그리고 그 배우 인물은 밝힐 수 없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고 난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헤게모니 싸움의 1차적인 규결은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밀려나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도했던 대로 펀디 사기극은 꼬리가 잘려진 그러겠네요. 채로 그러겠네요. 그리고 옵티머스의 배우는 를 밝혀질 기회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겠네요. 물론 공수처라고 하는 또 다른 장이 있으나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공수처도 역시 지금 네. 예. 검찰의 입김이 조금 더 많이 좌우될 것 같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뭐 때문에 지금 저도 뭐 강 기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이 옵티머스의 실체 뒤에 있는 배우까지 다 밝혀지기 위해서는 1월 인사 아 2월 인사도 네. 잘 돼야 된다. 뭐 저는 또 그런 그렇죠. 말씀을 맞습니다. 전달을 또 드리게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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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은 저희 열린공감TV의 그 옵티머스 프로젝트 이 취재단의 목표는 사실 우리가 모든 걸 다 밝혀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우리 뭐 수사권 있는 사람들 아니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옵티머스의 실체를 수사기관들의 수사 착수
까지 연결시키는 그 작업을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윤석열 검찰이 검찰의 그 헤게모니를 쥐게 되면 우리의 작업은 좀 길어질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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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걱정해야 되나? 상황이 되면. 자, 아무튼 뭐 네. 오늘 시청자... 제가 마지막으로 네. 생각이 났어요. 그 우리 그 그림이 이렇게 쭉 그려주신 거 보니까 네, 네. 거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그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야 이놈들아 예수 좀 똑바로 믿어라. 뭐 하는 짓거리야. 어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그 뭐 이 그런 힘 있는 놈들이나 요즘은 힘 없는 인간들이나 다 교회가 지금 세상을 망치고 있어가지고 정말 제가 네. 죄송합니다. 이 방역도 지금 교회 때문에 문제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믿는 거겠죠. 네.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작년 그 10월, 11월까지만 해도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을 거대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려던 그렇죠. 조중동이 언론들이 어느샌가 입 씻고 일제히 입을 씻고 지금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 사태도 나오니까. 한번 우리가 주목해볼까요? 네. 예. SBS까지요. 네. 그리고 자, 여러분 네. 저 양희삼 TV 구독해주세요. 저 그 네. 이거 여기 와서 얻고 가는 건 그거라도 있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저희가 약속했던 1시간 훌쩍 벌써 지나서 1시간 22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또 우리 양희삼 목사님하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옵티머스에 관련돼서 좀 쉽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옵티머스 사태는 그 행동대장과 급여 수두룩한 김재현을 위수로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위에 진짜 행동대장으로 보이는 양호 전 나라은행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갈수록 이제 그 이 옵티머스를 비호해주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주로 공권력과 기관들이었죠. 예, 예. 검찰은 윤석열, 그 다음에 이제 국회는 김하중, 금감원과 금융위는 그 목표와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현재 등등이 예. 있었습니다. 실제 맨 꼭대기에는 이제 김승규와 이순철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계속... 빠진 부분이 사실 이제 3부 토건 네. 그 게이트, 3부 토건을 둘러싼 주가 조작 사건 오늘 사실 오늘 좀 설명했어야 되는데 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거는 네. 따로 한번 또 한 시간 정도 시간 네. 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옵티머스하고 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도. 네. 네. 아무튼 저기 그 저희 옵티머스 게이트에 관련된 주 이제 방송은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여섯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알다시피 저희 열린공감TV가 현재 외부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서 그 유튜브의 노출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희가 이 취재를 함으로 인해서 이 기득권들이 발 뻗고 편히 쉬지는 못할 겁니다. 네. 네 그것만 가지고라도 네.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잠시 광고 하나 드리면요. 저희 열린공감TV의 모든 영상에는 고정 댓글이 있는데요. 그 고정 댓글에 저희 열린공감TV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홈쇼핑이 있는데요. 홈쇼핑에 앞에 보시는 열린공감 굿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비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열린공감TV는 하나의 큰 이제 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 배가 제대로 잘 항해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좀 등대가 되어달라는 뜻에서 이제 등대지기를 의미하는 그 초를 만들어서 등대의 모습으로 저렇게 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누하고 초를 좀 구매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요. 바로 이어서 저 열린 랜쇼핑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난주부터 개그맨이셨던 노유정 씨가 나오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확보가 되고 있어요. 오늘 시간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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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